고향사회원님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현재 동호촌 지역 지정평면 위기와 재정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호촌 지역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고향사람 이금 금액 단 보증안 입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사람기부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지난해 9월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세부되어 있습니다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고용사람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의미와 입법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고용사람기부금 관련한 법은 제가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아주 시회를 기울여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제가 1호 법안으로 다양한 기부금법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은 정말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석의 전국 지자체 중에서 기초 지자체 중에 얼마 전 나온 자료를 보니까 105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6%가 향후 10년 이내에 물을 가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발의했던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또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또 그 법안이 작년 9월 22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아직 처리를 법사위에서 처리를 못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시지역 출신 일부 의원들을 반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방이 곧 문을 닫게 생긴 이 처절한 위기에도 도시의 상당 부분 구성을 하고 있는 분들은 동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방이 설령 소멸되면 우리가 볼 때는 국가 기반만 좀 드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위기를 함께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고향사람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면서 또 그 취지와 타당성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모아주는 것, 그렇게 해서 관련된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대열에 이끌어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2008년에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만 2018년 통계를 보니까 약 5,200억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하나로 약 5조 3천억 정도가 되는 규모입니다. 그 규모는 일본이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경제 규모가 되니까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한 1조 8천억 정도 지방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이 되는 거죠. 1조 8천억 정도를 분단이, 그것도 어려운 분단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면 그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고향사람 유금법 관련 또 이 제도 관련 더 많은 이해가 더 향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꼭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 지방자치 단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이유로 있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의 기능 회복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향사람 기부금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보다 좀 더 일찍 지방 수소매의 위기를 맞은 일본에서는 이미 고향 납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무고매가 기후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지방 재정 보완 효과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애양심을 고취시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법은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서 8개월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의 효과를 무시하고 사사로운 정책이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친다면 이번 소멸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연내 통과를 위해서 법무회가 힘을 모을 일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늘 토론회가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의미와 현 위치를 되짚어보고 법제를 위한 마중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의 한 달을 우리 모두의 뿌리고 마음의 고향이 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지역발전을 위해 뭔가 한번 부여하고 싶어하는 이 투박한 마음을 기도와 하는데 그 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사람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일입니다. 세금이 아닌 기부 21세기형 현대판 미풍양적이고 또 나름과 대품의 한국형 주요 문화에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 의미를 갖고 있는 농어촌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대표인 고추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우리의 불안감 달리 계속 가게로 고향사는 지금 고강이 국회에 10년이나 기회를 아직도 그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각 개인의 고향 지역 발전이나 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장기하기 위한 부담법이고 지원법이고 이 법의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담배품 문제, 모범 과열 문제, 또 성강경 문제 등은 이 법의 본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관련 법이나 행정 조치, 나아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문제를 정치 거의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지 되더라고요. 참고로 보시면은 보다 중차이가 이 문제를 직접 보다하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나온 농민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야말로 오늘의 농업적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가 정부 여당이 학자보다 서로 더 빨리 입법 처리해야 할 거 아닌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10년이건 잠깐이 지났던 그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를 담당하는 농민의 기대에 이제 국회가 그 답을 주어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 학술적으로도 한 40편 넘어 이 그 논문이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법제화도 지금 21건, 까지 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학술적이라든지 정책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실이 지금 뭐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가 아직 조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은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왜 필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 일본은 굉장히 앞서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네가티브한 그리고 의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5조 2천억 원 정도 지금 이제 작년에 2018년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모금이 됐고요. 특히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재난이 있었는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고요. 2017년에 후쿠오카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이 기후군이 폭증을 했습니다. 보양색 기후.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기록적인 수해, 그래서 뭐 금강하고 뭐 이게 영상은 다 넘치고, 그 아직도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작년 초부터 이 덮친 코로나 19 때문에 특히 농어촌 지역에 피해가 막심했는데, 이게 좀 진작에 이 제도가 좀 됐었으면, 저희 농어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허직하냐게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농어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습니다. 농어촌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되면서 전체 이 지자체의 46% 정도가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이 지자체가 되어 있고, 그 소멸 지자체 중에 92% 정도가 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아주 그냥 아주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제 곧 만들려고 그러는데, 해봤자 1조 원 정도예요. 1조 원 가지고 지방선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 기부제 이것만 이 법 제도로 결정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항상 상당히 이 제도는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아주 적지 않은 단점도 동시에 가지는 양날의 칼과 같은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조심 뭐가 지금 장점이냐, 뭐가 단점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애양심, 의욕을 좀 키울 수 있고요. 그 의욕 옛날에는 서로 쪽에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는 그 따뜻한 그런 전통적인 정서가 있었는데, 이걸 한번 다시 살려보자. 그 다음에 조세 패러다임, 이게 사실은 이름은 고향세지만 사실 기부금이거든요. 근데 이걸 세금이라고 우리가 볼 때, 전에는 세금은 국가에서 내라 그러면 강제로 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 고향세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내가 내고 싶은 지역에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는데, 그 당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지방하고 개인들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단점이 있죠. 처음에 일본에서 이 제도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지방자치 원칙하고 이게 맞지 않는 이 제도를 들어와야 되느냐, 뭐 안 되느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책 목적 달성이 불투명하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지금 국가 균형 발전 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세수가 부족한 지역에 세수가 많이 가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다.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그런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능한가. 이 기부자의 그냥 마음이 내켜서 기부하다 보니까 세수가 이렇게 제대로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2008년에서 2018년 기부 액수는 63배 정도 늘었습니다. 기부자 수는 120배 정도가 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늘고 있는데, 일본도 고향납세 이 제도를 처음에 도입할 때 지자체 간에 사실 형평성, 일본 고향납세 제도가 출발하게 된 근거는 이 상위일체 개혁을 가지고 중앙재원을 지방자원으로 내약화해주는 이런 개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직적 형평성은 좀 개선이 됐어요. 그렇지만 지방 간의 수평적인 형평성이 더 악화가 되는 바람에 보완해낸 게 2016년에 니시카와 가스미 지사가 세수 격차, 재정력 격차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제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부라는 게 자기 하고 싶어 사는 거잖아요. 뭐 내가 꼭 기부를 하는데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꼭 기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내가 원하는 쪽에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보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재정적 격차 완화 한국을 제외시키게 됐습니다. 1년 지난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방이 세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것이 작용을 했더라. 그래서 보양세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이 보양세 중에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나가사키현 히라도시라는 데는 2014년 세수가 1위,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내 품을 다양화한 거고, 해서 지금 그 결과, 보양납세 기부금이 2013년에는 3,910만 원이었는데, 2011년 뒤에 4억 엔으로 1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기염을 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출이 계속되는 그 시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몰려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리가 팔기를 자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런 효과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볼 거고요. 나가나현의 안안경은 여기 이제 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고향 낙세 도입 이전에는 휴경지와 쌀이 별로 인기가 없는데, 담대품으로 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양질의 쌀을 주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쌀 수요가 증대를 하면서 휴경지를 했던 논이 다시 경작을 시작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홋카이도 가비 시호정은 제일 먼저 담대품을 시작을 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강원도처럼 아주 산악지대, 인구가 5,000명도 안 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산골. 근데도 뭐냐면 슬로우타운 이미지를 내세워가지고, 농산물이라든지 임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을 인구의 5배가 넘는 보양세 기부자를 유치를 하게 돼가지고, 지역 총 생산 증대하고 신규 일자리가 막 만들어지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이 보양세 납세를 제도를 소개한 분은 박균조 씨라고 잘. 그러다가 2010년에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5차 지방 그 선거 때 보양세 한턱 발전세를 선거 공약으로 하려고 막 이제 준비를 하다가 너무 시위 좀 촉박하기도 하고 기재부 반대가 있고 수도권에서 반대가 커지니까 결국은 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시작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본문이 터지게 됐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어 보양세를 보양사람 기부제를 도입을 하겠다 약속을 하고 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백족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 노선의 30대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18대에서 21대 사이에 초강권이 발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기부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 자기 지역에 사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기부를 해라. 그 다음 기부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그냥 막 쓰지 말고 기금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부 제한 처벌 담당부. 이게 엉뚱한 방법으로 자꾸 기부 모금을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엄한 처벌을 내린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여야 합의로 해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법사위로 가면서 해결점 지지부지 지금 이제 세 차례 소위는 소집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빨리빨리 이 어떤 그 가구가 결정이 안 되고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가고 다시 또 원점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끌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 지금 보완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행안부 차관이 가서 이제 답변을 한 것인데, 첫 번째는 공무원 동원해서 모금 강요하면 어떨 것인가. 두 번째는 마음대로 너무 많이 막 돈을 기부를 하면 어떨 것인가. 대한 행안부의 답변은 뭐냐면은 개인별로는 500만 원, 그 다음에 지자체는 연간 100억 원 정도로 예시해서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에 아주 급하게 무슨 재난이 당한 지역은 거기서 예외로 빼도록 하자. 이런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역하고 기초자치단체 어디다가 낼 것인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답변은 그게 아니고 일본도 지금 마음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하다못해 자기가 사는 지역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든 지자체 중복 모금을 허용해야 된다. 그 내는 사람이 자기 뭐 마음에 드는 대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줘야지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마지막에 이거 혹시나 이 선거용으로 쓰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번 선거하고는 관계없이 만약 하더라도 실시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답이 그러면 내년도 선거를 지나서 실제 시작하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사항이 대폭 보완이 됐어요. 네 가지. 근데 또 야당은 또 합의가 되지 않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아니면 행안위에서 협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지금 뭐 거기서 이제 한 발짝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 뭐 하려고 이 법을 만드는가. 여기에 대한 법 취지가 우리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기부 유인이 좀 이게 불러 나와서 또 일본처럼 뭐 재난을 당한 지역에 있으면 그렇게 나가서 도와주고 하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좀 있는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농어촌을 돕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싶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유인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나도는 너무 기부를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징벌적인 이 어떤 제도가 아닌가. 그럼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일본의 경우는 지금은 제가 아시겠지만 지금 2,000엔 기부한 금액의 2,000엔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돌려줍니다. 그 기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2,000엔만 그 2,000엔만 저희 그 지역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낸 거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니까 손해본 만한 법치야. 그 다음에 원스톱 특례 제도라고 해서 여기저기 막 낸 것도 한꺼번에 그냥 싹 시스템으로 깔끔하게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안을 보면은 별도의 어떤 세액 공제 제도가 없어요. 10만 원까지는 그냥 단순한 세액 공제로 한다고 하지만 그거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올해부터는 한시적으로 20% 세액 공제가 되지만 여태까지 15%죠. 그러니까 뭐 이 그 지방세까지 합해서 합해봤자 16.5%를 공제를 해주고 또 나머지 84% 정도 그 기부자가 자기 돈으로 내는 생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다른 이런 시스템은 사람들한테 애양심 훨씬 더 많이 가죠. 이렇게밖에 강조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럼 누가 이 인센티브가 있겠어요. 굳이 이 모양사 기부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갖고 이 여야가 이제 아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이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이 과연 선하고 합리적인 목적인가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아니면 이 장점하고 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보면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은가? 이번에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까? 이걸 보고 이 판단을 해서 이 고용난 기부제 도입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재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게 상당히 지금 이 진전이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행안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지금 다 법안이 되고 법사위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원래대로 합의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아마 이 법안이 수정이 좀 되더라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와 이후에는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먼저 한번 좀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그냥 이 법을 그냥 적용하기 전보다는 조금 여러 지역에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해보다가 그 효과가 어떤지 이런 거를 보고 본격적으로 지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자, 그럼 그 뭐 타이어 테스트를 해서 뭘 체크를 할 것인가. 기부자 입장에서 체크할 거, 그 다음에 기부 대상 지역 입장에서 체크할 거. 이것들은 그냥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자체는 뭘 좀 준비해야 되느냐. 여태까지는 수동적인, 그죠? 선수답 같은 것만 해봤었죠. 이제는 자기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써야 됩니다. 출향민 통계, 우리 지역에서 나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이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최소한 이거는 파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우리 지역에서 내력, 이렇게 지역에 대한 매력적인 그 점들이 뭐가 있는지,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이걸 돈을 쓸 것이지. 그 다음에 경쟁력 차별성 있는 이 장래성,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기금 관리에 있어서 담배품 배송, 일본은 전담 기관을 이 민간 기업에 또 위탁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고향사랑 이 기부제에 대한 정부 연구 기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중군 안감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연구 기능이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능 없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배가 자꾸 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그냥 이 표를 얻기 위한 끝까지 이제 그냥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다시 넘어져가는 지금 막 고사 직전인 농어촌에 대한 우리가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농어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힘을 실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정말 진정한 이 고향을 사랑하는 제도로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년 동안 우리가 맨날 그 챗바퀴 돌기만 했으니까 안 돼도 좋아요.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나. 10년 동안 논의만 하세요를 하고 있고 이제는 결론을 낼 때다 하는 것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규제 위주로 가지 않나. 이 제도 자체가 앞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기업 경제 활성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방 선별과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고 있고, 도시 재생 사업이 등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그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과 그 지역에서 그 청년들이 내가 여기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 나사제도가 만약에 실시가 돼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갖다가 우리가 포스를 갖추게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특산물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조합을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여기서 담배품 과열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과열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과열돼서 더 많이 할 수 있을 때 지역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전폭적으로 국가가 나중에 이 제도 시행하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도와줘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려가서 지방에서 뭐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역 자체에서 인구가 10만 원, 15만 원의 도시를 보게 되면 첫째 뭐가 없냐? 사람이 없어요. 젊은이 없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지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서 지역 특산물을 지역 특가 기업 상품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을 배울 수 있다는 상상력을 가져서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라든지 또는 국회에서 전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 방향,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고향의 범위는 또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고향이라는 의미가 다 달라요. 왜? 네이버 국어 사전에 치면 나옵니다. 첫 번째 고향, 출생지. 두 번째 고향, 재생. 조상 대대로 사랑한 곳. 세 번째 고향,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예, 1번은 이 3번을 따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그러면 우리도 고향이라는 의미가 여러 군데하고 복수를 할 수 있어야지 기부금을 많이 낼 수가 있고,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도움이 되는 거가 되는데, 지금 기부금에 대한 고향을 거주지 이외의 지역으로 했어요. 내가 이 동네 태어나서, 이 동네에서, 영등포구에서 태어나서, 영등포에서 자랐고, 영등포에서 취직하면 기부금 못 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경제 내부 선순환, 지역균형성장, 예, 이런 부분에 타겟을 맞추고, 지방계정은 보완할 수 있는 약간의 촉매제 역할. 저는 기금설치 부분 쪽에서 예, 조금 더 50대 50대 매칭 부분으로다가 좀 해서 예, 사업규모를 늘려갈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 쪽에 예, 제시를 드리고요. 현재 그 2020년도에 지금 소멸 예상되게 하는 약 한 50% 정도 된다고 데이터가 나왔고, 현재 농촌 지역으로 평균 연령 70세 정도 되고요. 농가 소득은 약간 작년도가 조금 그나마 올라서 약간 이제 4,500만 원, 보통 한 4,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젊은 인구가 없다라는 거는 한국의 지자체가 얼마나 빨리 흥렬될 수 있을지 참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이 부분에서 굳이 뭐 판매 액수를 조금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적게 들어온 것보다는 많이 좀 정말 선수로 많이 좀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이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용적인 부분은 다 향후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법이 제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한다더라도 제정이 안 되면 아무런 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좀. 그래서 그럼 원하시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논의를 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 가시자님께서 말씀하시는 10년 동안 그런 논의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 20년을 논의해도 보완해야 될 상황은 계속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제 말씀 결론은 일단 먼저 좀 이게 액수가 혹은 좀 작더라도 그 내용이 좀 유리하더라도 한번 부딪혀볼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이 조기 안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 발표한 게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세 가지 측면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제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특히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과 제도의 단순화가 중요하다. 선거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빈조세 문제, 기부한도 문제라든지 담례품, 법안 명칭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연구하신 우리 교수님을 비롯해서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생각에 대한 좀 설득력 있는 아까 말한 고향에 대해서도 제안을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향 범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뭐, 법제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어떤 고향 사람 기부제를 시도하기보다는 어떤 고향 특산물이라든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여건이 나쁜 지역, 좋은 지역, 한 두 개 정도를 좀 선택을 해서, 시험적으로 이렇게 한 뭐, 파일럿 테스트라든지요. 이런 것처럼 한번 추진을 해서 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독자의 소위도 너무 많아서 2월하고 3월에 좀 이제 집중적으로 어떤 그 지식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4월하고 5월 사이에 지자체 우리는 한 3년 정도 수용하고 나름대로 충분히 의견 전달을 했고 저희 그 고향 사람 기본 법안은 사실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 줄 한 줄이 일본의 사례를 분명히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점 다른 점 거기에서 있어도 부작용을 최대한 제거해가지고 아까 다른 일을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부분 처음부터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신임을 하고 원하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 나서 보완하자. 문제점이 있으면 또 충분히 지자체하고 공유수자부터 일반 이런 전문가분들을 쳐들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완해 나가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도 역시 시작은 이 제도 시작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시작됐지만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이 고향 납세 그 연구회라는 걸 처음부터 발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걸쩍을 수가 없는 거죠. 배가 산으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연구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 찬반 논리도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세팅을 지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고향사람 기부제 입법에 속도가 더 나기를 바랍니다. 고향사람 기부제 법안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서 소멸기는 맞은 농촌과 지방에 농민들에게 오랜만에 희망이 주었으면 합니다. 코로나와 무더위에 흔쾌히 토론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